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우리가 먹는 위장약에서 바람 물질이 검출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 여기. 어, 하이. 야, 뭐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냐? 아니 요즘 기사 보면은 하나같이 뭐 가습기 살균제니 화학 공정 유출이니 폭발이니 아 이런 거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네 화학과 다니잖아. 네도 나중에 이런 거 사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정말 화학이 나쁜 걸로만 생각해? 네가 입고 쓰고 먹는 것 전부 화학이라고. 너 핸드폰 기사 보면서 왔지. 그 휴대폰 화면도 화학인 거 혹시 알고 있어? 에? 이게? 유기화학.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인 유기물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으나 1828년 프리드리히 베를러가 무기물인 사이안산 암모늄으로부터 요소를 만들어내어 유기물질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보는 TV, 휴대폰, 모니터 화면은 자체 발광하는 형광성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셨나요? 유기화학은 디스플레이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신약, 태양전지 등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 어때? 좀 알겠어? 야, 그럼 이것도 화학이겠다. 무기화학. 유기화학이 주로 탄소, 수소 결합의 화합물을 다룬다면 무기화학은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모든 화학 화합물을 말합니다. 전이금속, 희토류 금속 등을 유기화합물과 반응시켜 촉매, 재료과학, 색소, 계면활성제, 화학산업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야, 그만해, 그만해.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이거 김치 진짜 맛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화학. 어? 뭐라고? 화학이 만들었다고. 물리화학. 우리가 먹는 김치. 이 안에도 화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장을 할 때 배추 속의 수분이 소금물 쪽으로 삼투압에 의해 빠져나오게 되며 맛이 김치에 가미가 된다는 것. 미시적인 부분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의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물리화학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나 네 뇌를 분석해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뭐? 분석? 분석화학. 물질의 구성성분의 양을 알아내는 분석인 정량분석과 양을 분석하지 않고 구성물을 알아내는 정성분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핵자기 공명법, 적외선 분광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등 다양한 기기들이 이용하고 요즘 문제 많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토양과 같은 환경 분야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어때? 화학에 대해서 좀 알겠어? 와, 화학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어? 어? 뭐야? 뭐야 이게? 화학, 우리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학문입니다.